네. 네. 자, 오늘 문장은요. A 두 번, B 두 번. 역시나 그렇군요. 옷 관련되면 할 말이 많아요. 한 번에. 네. 그럼요. 그쵸? 왜냐면 또 이게 어떤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많다. 이해해줘야죠. 오케이, 이해해줘요. 우리 그러면 하나하나 네. 오픈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장. A 문장. 자, 미션 문장이에요. 자, 이 구멍 좀 보세요. 이런 식으로. Look at this. Look at this 구멍이에요. Yes. 그러니까 look at this 구멍인데 영어로. 제가 이 구멍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오케이. 일단 홀. 오케이. 목소리 너무 커서 너무 티났나요? 그 다음에 닷. 오케이. 홀과 닷. 홀 닷. 무엇이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Look at this. 홀. There you go. 오케이. H-O-L-E, 네. 그거는 구멍이고요. 닷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아니라 점이죠, 점.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위메일 주소할 때도 무슨 .com 네. 이라고 하는 것도 점, C-O-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을 찍는 거고요. 사실 구멍에도 종류가 많아요. 뭐 얇은 거라든가 무슨 뭐 큰 거라든가 허 네. 말고도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You can just say. Hall, right? Okay, so L 발음 조심해서 혀 여러분 알고 있죠? L 발음 할 때는 윗니랑 입천장 사이 코너에 앞쪽에 밀면서 해볼게요.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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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그래서 look at this hole. 이 구멍 좀 보세요 라고 complain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상대방한테 see 라고 안 하고 look at this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Look at this. see보다 왜 look을 사용했을까요? 이거 좀 보세요 이러면서. 차이가 뭐가 있죠? look하고 see하고. look과 see, see, look. look은 왠지 이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 두두두두두두, 룰룰룰룰룰룰룰. 약간 뭔가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 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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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여태껏 같이 진행한 것 중에 가장 억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왜요? 맞잖아요. 시, 어 이게 그러니까 휘잉 하는 것보다는 보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냥 씨 봐라. 씨 봐라 아주 그냥. 저도 하나 억지 해도 돼요? 저도 억지 하나 해도 돼요? 억지? 콜. 룩은 제 눈이 있잖아, 눈. 그렇죠. 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자, 한마디로 룩이라고 하는 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서로 미는 것 같은 느낌이야. 오케이. 자, see 같은 경우에는 보이다에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did you see that? 그럼 방금 그게 지나가는 게 보였어? 보였어? 네가 관심은 안 가졌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see는 조금 더 수동적이고 조금 약한데 look은 조금 더 적극적이라는 거. 오케이? 네. 여기서는 look at, 적극적으로 보세요. at this hall 이라고 했고요. look은 사실 look 이렇게 단독으로 쓸 때는 그렇게만 쓸 수 있지만 뭐를 봐라 이렇게 목적어가 쓰이려면 오케이? 그 명사와 look 사이에 at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So look at 명사 이렇게 해야만 명사를 봐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어, look this는 안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경치가 영어로 뭔 줄 알아요? 경치? 사이트인가? 사이트. 뭐 그런 거였는데 사이트. 사이트. 오케이. 사이트라고 하는 건 어떤 그 장소를 얘기라고요. V로 시작해요. V. 아, view, view. Nice view. View. Nice view.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어, 이 경치를 봐봐. 적극적으로 보란 얘기겠죠? Look at this view. 그렇죠? Look at this view, right? 자, 어, 네 얼굴 봐봐. 뭐 묻었어, 이런 식으로. 네 얼굴을 봐. 어, look at your face. 그렇죠? Look at your face. Correct? So, 둘 다 어, 보인다라기보다는 적극적인 느낌을 더 준다는 거죠. 그리고 at을 추가해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ook at this view. Look at this view. Look at your face. Look at your face. 그리고 미션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Look at this hole. Look at this hole. 어, 이 구멍을 보세요. 옷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랬더니 미션 문장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이거 새 셔츠 확실해요, 이거? 약간 의심하는 듯한, 그렇죠? Are you sure? Mm-hmm. 당신은? 당신은? 물론? 물론 당신은 물론 물론입니까? 어, 물론이에요. 네. 이것은 a new 셔츠입니까? 오케이. 당신은 물론입니까? 이 셔츠입니까? 알아들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네. 네.
shirt. 여기서 멈춘 거예요? 왜 멈춘 거죠? 왜냐면 이거는 왜냐면. 이제 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가 또 붙었으니까. Okay,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네. 바로 앞에 a가 붙어 있죠. 어가 네. 붙어 있다는 건 하나란 얘긴데 그렇죠. 거기서 shirts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So shirt가 shirt.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워낙 셔츠 셔츠 하다 보니까 무조건 복수를 쓰는데 그건 복수가 돼버려요. 아시겠죠? 오케이, so are you sure this is a new shirt? 라고 했어요. 앞부분에 네. 물론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입니까? 아,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오케이,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sure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뭘까요? 일단은 sure가요? 뭘까요? 이거는 왠지 are you 아 어. are you sure 비동사가 지금 이미 나왔으니까 얘는 형용사 확 there you 한 there you go 그쵸 확실한 자 형용사입니다 왜 바로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비동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형용사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do you가 아니라 are you sure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su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혹은 확신하는 이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네. Are you sure? 당신은 확신하나요? 혹은 의역해서 확실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앞에 아예 요걸 하나 묶어서 Are you sure? 플러스 뒤에다가 문장을 한번 붙여서 문장을 좀 길게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당신 합니다. 당신 문장인 거 확실해? 어? 그렇죠. Very nice. Are you sure? 당신은 확실해요? 뭐인 거? 평소문인 거, 문장인 거. 확실해? 여기서는 평소문이 뭐예요? This is a new shirt. 그렇죠. 뒤에는 평소문의 어순이 나와 있죠.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주어 this부터 출발해서 this is a new shirt 있는 거. Are you sure? I'm sure. 확신하나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좀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입영작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평소문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냥 이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싱글이다. 그럼 어떻게요? Are you sure? 그냥 그 문장만. 너는 싱글이다. You are a single. Single. 자, 여기서 실수가 조금 났는데 single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you 그렇죠. are single? 그렇죠. You are single. 이거는 평소문의 어순을 갖고 있죠. 앞에 요것만 붙여서 그러면은 당신이 싱글인 거 확실한가요? 어떻게 할까요? Are you sure you are single? There you go. 그렇죠? Are you sure you're single? 인 거 확실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오케이? 네. 자, 요거 이번에는 그냥 또 문장만, 평소문만. 네. 너는 배가 고프지 않아. Are you sure? 그냥 문장만? 그냥. 이거 빨리 가고 싶어. 막 급해, 급해. You. 너는 배가 고프지 않아. Not hungry. Hungry. 자, 그러면 앞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너 확실해? 네가 배고프지 않은 거? Are you sure you are not hungry? 자, 이거 희경 씨 언제 쓰면 딱 좋을까요? 어떤 시츄에이션? 너 배 안 고픈 거 확실하지? 꼭 이런 상황에서 저 많이 쓰거든요. 어떤 상황? 신랑한테 네. 자기야, 나 라면 끓일 건데 먹을 거야? 아니야, 나 저녁 먹었어. 괜찮아. 저 300% 공감해도 돼요? 뺏어 먹지 마. 안 뺏어 먹어. 입맛 없어. 배불러. Right. 라면 끓이면 한 젓갈만 먹어볼까? 이러면 내가 Are you sure you are not hungry? Hungry, 그렇죠. 이미 먹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미 끓여서 갖고 왔는데 잠깐 젓갈 집을 때 이미 후루룩. 저는 Alright. 그래가지고 네네.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네. 두 개를 끓여요. 아, 미리? 근데 어차피 먹을 거니까. 두 개 끓인 날은 또 안 먹는다. 아, 맞아. 한 개 끓인 날 귀신같이 그랬잖아. 알고 맞아, 맞아. 아유, 아주 그냥 그래서 요거를 100번 물어봐야 돼요. Are you sure you're not hungry? Are you sure you're not hungry? 이러다 보면 외워지죠. Are you sure 그렇죠? you're not hungry?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Are you sure? 확신하나요? 뒤에는 여러분 의문사가 아니라 네. 형성문 어순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sure you're single? Are you sure you are single? Okay. Are you sure you're not hungry? Are you sure you are not hungry? 그렇죠. 자, 본문 다 같이 한번 실감나게 할게요. 네. Are you sure this is a new shirt? Are you sure this is a new shirt? 그죠, 이게 새로운 셔츠인 거 확실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그럼요. 100% 확실해요. 라고 했어요. 그냥도 아니라. 문장이 끝난 거 아니에요? I am 100%. 그건 그냥 나는 100%다. 좀 부족한 거 있잖아요. 요 단어, 요 단어. 확신? 아까 우리 나온 거 같은데. Sure? 자, 요게 좀 sure. 어색할 거예요. 왜냐면 앞에 숫자가 왜? 들어가다 네네네네네. 보니까. 그렇죠? I am 1? 100% sure. Sure. 오케이,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네. 일단 문법적으로
맞고요. 오케이, sure이라고 했죠. Sure. 그렇죠? Sure 아까 전에 다시 말하지만 앞에 또 여기 비동사 있는 거 봐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는 확신해요. 나 확신합니다라고 할 때 I am sure. I am sure.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확신한다라고 쓰고 싶다면은 이렇게 숫자를 중간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형은 I am sure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숫자와 함께 percentage를 쓰게 되면 그렇게 되면 몇 퍼센트 확실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숫자가 몇이에요? 몇으로 돼 있어요? 100%. 그렇죠. 100% sure. 그리고 프로가 아니라 percent인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 확신하다는 거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100%도 아니야. 너무 확신이 커서 형 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200% 확신해. 야, 이거는 100%야. 200%야. I am 200% sure. 그렇죠. I am 200% sure. 오케이. 걔가 내 거 먹었다니까. 막 이러면서. 자, 근데 이번에는 확신. 걔네 둘이 사귄다니까. I am 200% sure. 그렇죠. 근데 확신이 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난 한 50% 정도만 확신하다. 확신한다. 걔네들. 어떨 때 보면 연인 같고 어떨 때 보면 그냥 남매 같고 남매 같고 애매 너무 그냥 베프 같고 그죠 I am 50% sure. There you go. Okay. So 지금 희경 씨가 한 거는 큰 게 아니라 사실 200, 50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만 가운데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확신에 약간 뭐라 그럴까 그런 수준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500% 약간 오버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좀 당차게 I am 200% sure. I am 200% sure.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I am 50% sure. I am 50% sure. Sure, right? Okay. 자, 그리고 본문 한번 가볼게요. I am 100% sure. I am 100% sure. 그렇죠. 여기서는 그 얘기죠. I am sure this is a new shirt인 거. 이렇게 해서 100% 새 셔츠예요. 진짜 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훈훈하게. 어머, 아무튼 이게 훈훈해요? 아무튼 하는 순간 아. 뭐? 사과를 안 하고 아무튼 교환해 드릴게요. 저는 이 다음부터 싸울 것 같아요. 아,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짜. 저는 지금 훈훈한 느낌 아닌가 바꿔 준다고 하니까. 근데 아, 이럴 뭐 때 바꿔 준다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100% 막 네. 이렇게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뭔가 아, 그럼 내가 뭐 우긴다는 거야? 아, 이렇게 느끼니까. 뭐 그래요? 메이비 아마도 새 상품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단 교환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 게 이렇게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100점짜리 지금 약간 좀 덜 훈훈. 덜 훈훈. 당연히 새 거니까 기분은 좋은데 yeah. 아, 기분은 오케이. Okay. So 아무튼 교환해 드릴게요. 어떻게 할까요? Anyway 아무튼 let me 교환. Let me 교환 그것을 uh-huh. 당신을 위해서 uh-huh. Let me 교환 네. As A, B, A, B. 교환? 저 지금 두 가지 단어를 안다는 줄 알았어요. 뭐예요? 교환하는 거? 교환하는 거 뭐야 이거? Transfer 그거는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Okay. 자자자자 바꾸는 거잖아요. 서로 바꾸는 혹시 거 혹시 체인지? 지금 표정 체인지 맞아요. 체인지인데 네. 서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이렇게 내려왔나요? 몸 안에 탁 단어가 딱 왔어요? 여행 갔을 때 네. 환전소가 떠올랐어요. 아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를 바꿀 때도 우리가 exchange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Currency exchange. 오케이, 자 exchange라는 단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거스름돈도 네. exchange 아니에요? 아 그건 change예요. 아 my god, close. 오케이. 자 exchange는 서로 바꾼다라는 의미에서 교환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let me exchange it for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앞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있어요. 형 씨, 요거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고요? Anyway. 그렇죠. 자 우리가 anyway라는 걸 보게 되면 보통 anyway 하고 그래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뒤에 이런 식으로 커마가 이런 식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말할 anyway. 때는 모르겠죠. 그렇죠? Anyway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다른 문장을 얘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전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러면서 다른 화제로 네. 바꿀 때 그렇기 때문에 커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쉬어주셔야 돼요. Okay? Anyway, let me 이게 아니라 anyway. Let me 이런 식으로, 그죠? 아하. Okay, so 예를 들어, 야, 너 그거 들었어? 걔가 뭐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
Anyway, let's go eat something. 아예 화제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Uh-huh. Okay. So 나중에는 anyway가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르게 쓰이는 방식도 제가 한번 따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네. 자 오늘은 그나저나 오케이 okay, 이렇게 갈 겁니다. 한번 일단 해볼게요. Anyway. Anyway. Let me exchange it for you. Let me exchange it for you. 그렇죠. 중요한 건 잠깐 쉬어주는 거. 자, 그리고 너무 이거 오랜만에 나왔다. 이거 너무 반가워요. Let me. Let me 동사. Let me let me 동사.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말할 때. 동사할게요. 동사할게요. 동사하게 해주세요. 네. 동사할게요. 이런 식으로 의역이 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좋습니다. Let me 동사. 원래 let 하는 것이 하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사하게 네. 해주세요. 말은 그렇지만 어차피 할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의 있는 느낌을 조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할게요 정도로 의역이 돼요. So 여기서는 동사가 뭐였죠? 위에? Exchange. Exchange. Okay. So 교환하게 해주세요이지만 어차피 교환해줄 거니까 교환해드릴게요, 교환할게요라는 느낌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 텐데 여기 꼭 커마 쉬어주셔야 됩니다. 네.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한 번에 갈게요. Anyway. Let me exchange it for you. Anyway, let me exchange it for you. 그렇죠. 옷을 교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문장 되짚어볼까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문장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억양 살려서 크게 해주세요. 오케이. Okay? 이 구멍 좀 보세요. Look at this hole. 그렇죠. Look at this hole. What is this? 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확실해요? 이게 새로운 셔츠라는 거? Are you sure? This is a new shirt. There you go. Perfect. Okay. Are you sure? 그 다음에 평소문으로 This is a new shirt. 네. Correct?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칼 같은 점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nyway 하는 순간 약간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네네. 해주시고 네네. 자, 그러면 칼을 불러볼게요. Alright. 칼! Alright. 개인적으로 제일 성의 없는 칼 예. 가발이에요. 우리 가발마다 약간 성품이 있잖아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Oh my god! 오케이, 자 오늘 맞아. 제가 점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손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성의 없게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나 진짜 너무한다. Next customer. Excuse me. Yeah. Look at this hole. Look at this hole. Yeah. Are you sure this is a new shirt? I am 100. No, 500% sure. Okay. 500. 이거 스타일이야, 스타일. 아, 그래요? 시원시원하게 여름이잖아요. 그래도 바꿔줘. 오케이. Anyway, let me exchange it for you. 바꿔드리는데. 네. 바꿔드릴게요. 그냥 제가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바꿔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원래 안 돼요. 그럼요. 당연하죠. 원래 이렇게 입고 온 걸 누가 바꿔줘요? 바꿔준대요. 바꿔준대요. 지금 내가 망한 건가요? 네. 오케이. 오늘은 또 착한 점원을 한번 만나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입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비매너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상황극을 좀 해봤습니다. 오케이. Alright. 자, 전체 대화를 한번 또 듣고 와야겠죠? 그럴까요? 전체 대화 주세요.